내가 왕이 될 상인가? 그 착각이 현실을 되게 만드는 것도 또 일단 귀가 팔랑귀야. 두 번째, 궁뎅이가 가벼워. 쫙 세상 내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가는데 일단 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는 1976년 병진생이죠? 용띠의 구월운을 한번 봅시다. 여러분, 영화에서 그런가? 뭐 요즘에도 뭐 그런 말이 회자되고 있더라고.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막 요런 말을 옛날에 그 영화에서 누가 했지요. 자, 그런데 그 스스로 자신만의 착각을 갖는 거,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람은 착각 속에 살아요, 누구나. 그 착각이 현실을 되게 만드는 것도 또 본인이고, 즉 어떠한 착각이든 거기에 대한 용기를 맹기를 갖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꽤 괜찮은 건데, 반드시 또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은 있죠. 안 됐을 적에. 여기서 만반의 준비를 우리가 이제 유비무환이라고 하나? 될 적에는 괜찮은데 안 됐을 때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준비해 놓는 거. 요것이 중요하다 이거지. 될 적보다 안 됐을 적의 준비가 더 중요한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달에는 그런 게 있네. 욕심이라는 놈의 내가 노예, 종이 되어서 어떠한 투기, 도박 이런데 내가 슬쩍 가서 궁뎅이를 뒤밀고 앉을 수가 있네? 아, 이게 참 걱정스럽다. 응? 자, 우리가 이제 10개 중에 한 개가 모자랄래. 그 한 개 때문에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고, 그러다가 그 9개 가진 것도 다 버릴 수가 있는데, 앞으로 지금 그러네. 76년 앞으로 한두 달 정도, 한두 달 정도는 주변에서 내 뒤통수를 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다,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해서 자중하고 주위를 잘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. 예, 그렇고. 그리고 이게 있어. 우리가 항상 어떤 그 일을 할 적에는 지나간 것, 과거지사가 나거든, 또 과거지사가 미래가 될 수도 있고, 그 지나간 것에 대한 재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.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, 그 우리가 보통 어떠한 일을 할 때 야, 그 컨펌 좀 해봐, 특히 뭐 잘못되지 않게, 그러기 위해선 지나간 것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. 이달은 특히 그러할 것 같아. 그래서 쓸 것은 뭐 건지고, 못 쓸 것은 절리 버리고, 진국은 진국대로 내가 맛있게 뭐 간 잘하고 드시면 될 것이고, 아닌 것은 빨리빨리 저 응? 버려야 되는 것이 이제, 하여튼 과감한 그 정리를 이달에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우리가 이런 게 있어. 가볍다고 사람들이 그려져. 그럼 가볍다는 것은 뭐냐면 일단 귀가 팔랑귀야. 두 번째, 궁뎅이가 가벼워. 요거 아주. 근데 진중한 사람은 궁뎅이 무거워. 이놈 귀도 팔랑귀가 아니고 꽉 잡아매갖고 남의 말 더럽게 안 들어. 혼자서 그것이 지나칠 때는 혼자 이제 독불이 되겠지만은, 사람은 그 진중함이 필요하고 남의 말에 너무 시들리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. 이달에는 좀 조운은 굉장히 괜찮은데 조금 잘못되면 그 운이 그냥 아무 쓸데없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좋은 운일 때 그 좋은 운을 내 것으로 맹기려야 되지 않겠어요? 자, 우리 카드의 세계로 와서 한번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한번 봅시다. 자,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자, 좋은 카드로 좋은 정께로 한번 뽑아봅시다. 어디 봅시다, 어디 봅시다. 어디. 여기서 꼭
숨어있는 이 친구 한번 뽑고, 여기서도 숨어있는 이 친구 하나 뽑아보고, 여기서도 한번 뽑아봅시다. 자, 어디 봅시다. 아유, 안일미자네? 안일미자는 현실주의라는 겁니다. 저 앞을 잘 못 본다는 얘기도 됩니다. 이게 미는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지가 더 풍성한 거야. 그래서 나무가지가 풍성하면 앞에서 볼 때는 풍성해서 좋죠. 그러나 그 나무의 뒤를 보려기는 눈앞을 많이 가리죠. 그렇죠? 그래서 현실주의자로서 내일을 판단하기엔 아직 미숙하다. 요런 얘기가 됩니다. 이게. 자, 그래서 이게 안일미인데. 자, 그 다음에는 어떤 카드냐? 아유, 고독해! 쓸쓸해! 이 고독하다는 것은 이제 여기 아들 자자는 동짓달 11월달 아주 추운 달을 얘기합니다. 근데 뒤에다가 오이 과자가 있는 거야. 오이는 여름 오이예요. 우리 지난 뭐 지금도 오이가 상해 오르지만 요즘 오이 뭐 하여튼 좀 시원찮아. 근데 그 여름 내내 오이 갖고 무쳐 먹고 오이지에 먹고 뭐 하여튼 오이지가 상해서 떨어질 날이가 없었죠. 오이가. 그런데 이게 왜 동짓달 추운 달에 가서 있냐고. 그럼 혼자 춥고 고독하고. 그래서 외롭다 고독하답니다. 나 혼자 왕따 되어 있는 기분을 드는 것이 바로 외로울 고자. 자, 그 다음에는 아이고 목숨 숫자네. 목숨 숫자는 행겁만큼. 자 선비가 있는데 선비를 하나 맹기러. 그런데 많은 질책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. 이게 목숨 숫자예요. 그럼 그 선비를 맹기는 그 훌륭한 사람을 맹기는 때 그 많은 노력, 즉 뭐 한 것만큼 얻는다. 그래서 목숨 숫자는 노인이라는 얘기도 됩니다. 노인. 노인은 사실은 세상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함부로 뭘 이렇게 횡재수를 안 바라죠. 바로 그것이 목숨 숫자입니다. 자, 여기서 한번 또 다른 카드를 한번 또 뽑아봅시다. 이 카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. 아유, 생자네. 생자는 이게 날생인데 땅 속에서 새싹이 우유 땅 위로 뿅 솟아나는 거거든. 이게 날생입니다. 날생. 여기는 지금 이렇게 아주 힘있게 멋있게 돼 있죠. 자, 그래서 굉장한 그 파워를 갖고 있는 거에 힘이 있고, 그리고 세상 구경을 처음 했을 때 우리가 애기가 그러죠. 세상에 태어나서 응애, 응애 울 때는 왜 우는 거예요? 자, 이 세상이 내가 왔으니 자, 내 앞에 와봐 한번. 내가 좀 구경 좀 하게. 이러한 큰 용기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디 카드는 또 무슨 자냐? 아유, 액자네? 이 액자는 어찌 됐든 지금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. 액자는 집안에, 이 액자는 집안에 병부절, 벼슬아치가 들어와 있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이 뱀이 들어와 있다거나 해서 내가 잘못 움직이다가는 내 몸이 다쳐. 그래서 부동, 즉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행동하지 말아라, 이런 뜻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전부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. 아직은, 자, 고독함과 쓸쓸함이 있는데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 딱 그것만큼밖에 못 온다 이거야. 그러나 일단 마음만큼은 쫙 세상 낼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가는데, 일단 움직임의 행동에는 굉장한 신중한 걸음걸이가 필요하다, 이 얘기입니다. 자, 좋은 운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